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나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영토 분쟁을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센카쿠 열도입니다.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라는 곳인데요. 오늘은 센카쿠 열도의 역사와 왜 그토록 분쟁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치부터 알아보자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대만하고 오키나와 사이에 있죠. 딱 봐도 분쟁이 일어나기 좋은 위치 있죠. 아, 그러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나라 어디냐고요? 중국? 대만? 아, 노노. 일본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는 대만과 중국이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죠. 갈등이 있을 때는 양측 모두의 말을 들어보라고요. 일본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무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고가 다스시로라는 사람이 1884년에 이 섬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무주지 선전론이라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점령한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이런 무주지 선전론을 앞세우면서 이 섬을 점령해버립니다. 근데 1895년에 청일전쟁까지 이겨버려요. 완전히 도장 찍은 거죠. 그렇게 쭉 일본의 영토였다가 일본이 미국에 쥐어 터집니다. 그냥 묵사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여기서 이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당시 미국은 오키나와를 미국령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 소속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의 영토가 되어버렸죠. 그 후 1972년에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반환하면서 센카쿠 열도까지 일본에 반환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류 지배 중이죠. 이게 일본의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본의 영토인가? 대체 눅눅하지 않다. 순풍상 상송이란 책이 있습니다. 1403년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여기에 다오이다오가 나옵니다. 이미 명나라가 다오이다오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점령도 했었고요. 여기 지도를 보면 푸젠성에 다오이타이 군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영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제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거기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중국과 대만이 초청받지 않았는데요. 느낌 팍 오죠? 네. 초청을 받지 않았으니 미국의 이런 행위도 무효라는 것이죠. 즉 지금 일본이 시류 지배 중인 다오이다오는 불법이며 당연히 무효라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 다 합리적인 주장과 역사적인 근거에 분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직전까지 가기로 했었습니다. 2010년 9월에 센카쿠 열도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인 어부를 일본 해경이 체포를 했습니다. 당장 어부 석방시켜라. 응, 싫어. 나 진짜 화낸다. 안 무서워. 시벌 키우. 아, 진짜 이렇게 왔어요. 중국은 일본에 대한 관광을 금지하고 희토류 원소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카드를 내놓습니다. 진짜 센 거거든요. 희토류가 뭡니까?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는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당시 일본은 전자제품으로 먹고 살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그렇다 보니 일본은 무조건 석방을 하게 되면서 백기를 들어버립니다. 이런 게 9월 내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양측 국민들의 반중 반일 감정도 극대화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끼리 충돌하는 사고도 여러 번 있었고 직접 군대를 끌고 와서 무력 시위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걸까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영토 확장이겠죠. 그 섬을 점령함에 따라 근처에 있는 영해까지 모두 점령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이곳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입니다. 한국한테도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상교통로를 점령함에 따라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20세기 때는 그렇게 큰 분쟁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근데 21세기에 여기서 석유랑 천연가스가 대량으로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내려옵니다. 아, 진짜 석유 진짜. 이 석유가 어느 정도냐면요, 북해 유전 수준입니다. 북해 유전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유전 지역이에요. 그렇게 막대한 석유가 지금 센카쿠 열도 바다에 묻혀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일본 정부는 눈이 뒤집히겠죠. 여기만 점령하면 떼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또 석유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잘 보면 태평양을 막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미국 딱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에 진출해야 하니까 이곳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려면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자꾸 센카쿠 열도에서 제동이 걸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센카쿠 열도를 점령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때까지 센카쿠 열도의 역사와 분쟁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고요. 제가 센카쿠 열도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을 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도 센카쿠 열도라고 해요. 막 센카쿠 열도라고 해가지고 막 제 칠파야 칠파!
막 이렇게 막 악플 달지 마시고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물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